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식기를 지난주에 마감하고,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대축일, 또그 전주는 예수 승천 대축일, 그리고 이제 연중식기가 들어오면서 삼위일체 대축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성혈, 성체와 성혈 대축일,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신앙의 축일을 지내고 있죠.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해서 오늘 독소복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삼위일체 대축일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가치는 핵심은 일치입니다. 일치. 그래서 삼위일체를 저는 삼위일치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일랜드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국부라고 할수 있는 성인이 세인트 패트릭 성인이 아일랜드에서 굉장한 그 추앙을 받고 있고 공경을 받고 있는데요. 패트릭 성인의 축일날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모두가 이 자켓의 앞에 세입 크로바, 다시 말씀드리면 토끼풀이죠. 토끼풀 세입 크로바를 새긴 배지를 앞에 달아요. 이 세입 크로바가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그 크로바 잎이지만, 한 크로바 식물이지만, 작은 토끼풀이지만, 하나의 작은 토끼풀이지만 새 잎이 있다는 거죠. 새 잎. 그래서 동일한 식물, 한 식물에 새 잎을 달고 있는 이 샌페드릭 축일날 많은 분들이 배지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성호경 글때 이렇게 하지만은 세 개를 모아서 이렇게 삼위일체 이렇게 성호를 고대 교부들로부터 긋는 그런 전통도 있었죠. 세이프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의 본성, 다시 말하면 하나의 본성인 이 크로바라는 하나의 본성의 식물이 세이프로 자라는 것처럼 새 윗격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부들은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비유와 은유를 찾아 나섰어요. 그중에서 이 동방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 이미지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우리 인간이 공존한다는 거. 내 안에서의 공존도 있지만 이웃과 이웃과의 공존 안에서 삼위일체를 발견해. 그러니까 일치의 영성이죠. 특별히 제가 많이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성 바실리오 성인께서는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의미를 예루살렘의 최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예루살렘 초기 공동체를 보고 성 바실리오 성인은 삼위일체의 영성, 일체 영성을 드러낸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도요,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정말 최후 만찬 때도 그렇고 십자가에 치기 직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즉 나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이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를 세상에 믿게 하라는 것이죠. 일치는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가정도 그렇고 본당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많은 갈등과 많은 이 분열이 있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로 하는, 다시 말하면 믿지 않아서 의심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막말을 하는, 말을 정말 존중감 있게, 친절하게 하면 그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식대로 막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복음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방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특히 많이 인용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삼위일체 이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해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뭐라고 했냐면은요, 모든 사람들은요, 삼위일체의 형상이다. 하나이지만 새 잎처럼 살수 있는, 살아가는 그러한 신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세 위의 특징을 인간의 내면의 가치를 말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형상이 바로 삼위일체의 첫 번째 모습이다. 두 번째, 2위죠. 두 번째 위격은 아들 하느님을 반영하는 것은 뭐냐? 지성이다 하는 거죠. 아버지 하느님의 형상은 기억. 아들 하느님을 반영하는 것은 지성. 그리고 끝으로 성령의 형상은 뭘 뜻하느냐? 우리 안에 의지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기억과 지성과 의지, 이세 개가 우리 인간의 모든 삼위일체의 형상이다 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좀더 깊이 있게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기억과 지성과 의지가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런 하나가 된 내부적 소통으로서의 하나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어떻게 또 동일하게 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의 모든 것이죠. 생각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죠? 책 속에 있고, 요즘엔 컴퓨터 속에 있고, 요즘 휴대폰 속에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고대에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담아내는 만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승리하면 살아갈 수 있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도요,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기억의 가치를 재발견할 때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가치. 그렇기 때문에 기억상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치명타죠. 기억상실이 이루어지는 것은 동맥경화 현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풍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심장으로 오든지 뇌로 오든지 하게 되면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상실한다는 이러한 동맥경화증은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도 못 알아보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친척도 못 알아보고, 관계의 단절이에요. 기억의 단절이. 우리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기억이 하느님 아버지라고 한다는 이 측면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같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기억이 하느님 아버지이라면 바로 이것도 우리와 같아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당 안에서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꼭 당부드려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에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길이에요. 성경에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저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뭔데 성당 안에서 감나라 콩나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 감나라 콩나라가 정확한 시선이라면 그것도 좋은 말도 하도 들으면 어려운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자기의 시선에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애적 성격 차원에서 오류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막 쏟아낸다면 그거는 정면으로 믿음을 상실시키고 일치를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면 메시지를 좋은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진리의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죠. 그런 점에서 좋은 것만 기억하고 생각하시기를 3일째 주기를 맞이해서, 왜 그래야만 믿음과 일치가 가능한 거예요. 악에 대항하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에 대항하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악에 대응해서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최고의 싸움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이 강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긴다 한들 내가 악화되는 것이고요. 다만 악의 뿌리가 되는 불의는 저항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생각 속에 담아주지 않는 것,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이 일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지성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까요? 지성은요, 바로 두 번째 위격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지성. 우리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그 사이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쉽지 않고 또 삼위일체 신비, 일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요. 왜?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잖아요. 마리아도 그랬고요. 그분들 위대하니까 우리가 못 따라간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성,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 아버지의 지성을 모든 것을 내가 내 지성으로 내 생각으로 담아내는, 그래서 제가 말씀학교 3년만 일단 해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지성의 가르침과 개념이 다 담아있기 때문에 그게 내 지성이 되는 거예요. 뭐 지성은 오래 말씀 안 드릴게요. 말씀학교에서 하시면 되니까. 세 번째, 의지는요. 우리 내부에 있는 성령의 형상이에요. 의지가. 의지. 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의지죠. 그죠?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고 사랑이 거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로 결정하는 그 사랑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사랑은요, 모든 악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에요.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강한 의지가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라고 하죠. 제가 이제 곧 6월 초면은 영혼돌봄이라는 정말 전문서이면서도 신앙서이고 영성서적이죠. 영혼을 돌보는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로고테라피의 어떤 그 토대가 되는 신앙적, 성경적, 신학적, 영성적 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기가 나오면은 많이 제가 알려드리고 나눠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요, 강한 의지가 성령의 은혜와 결합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요, 삼위일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삼위일체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영성생활의 경험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혹자들은 삼위일체라면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성경 안 나오는 말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 내용은 있거든요. 삼위일체는요, 일치의 신비. 일치는 믿음을 토대로, 신뢰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안정과 공존의 이상이에요, 이상. 특별한 핵심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 생활의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핵심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바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일치, 다시 말하면
믿음과 일치는 사랑이 토대가 된다. 사랑 위에 믿음이 있고 사랑 위에 일치가 된다. 이 삼위일체 이 얘기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어 계시고 오늘 이 영상은 제가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에 대한 영적 가치들을 체계 있게 나눠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공유 좀 해주셔서 매번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로 시작해 삼위일체로 끝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느님 절대자 유일신 하느님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사랑의 사랑인 성령의 삼위일체의 한 하느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성에 축복 가득히 받으세요. 구독, 성교 많이 부탁드리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